언제 뜰지 모르는 고고식 컴퓨터의 새 컨텐츠 크크크 컴퓨터의 코디 케이스 첫 번째 리뷰 안텍 NX200 다른 컴퓨터와 동일하게 네모난 디자인의 쿨러가 달려있는 디자인 전면부 타공이 벌집 피자가 생각나는 디자인인데 호불호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공기순환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 웬만한 녀석들은 거의 다 있는 LED 쿨러는 평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면 스윈도우에 강화유리에 밴드만 달랑거리는 다른 회사 케이스와 다르게 약간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연합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20mm LED 쿨러가 3개 달린 안텍 NX200M RGB 메쉬 강화유리 버전과 노노 LED 120mm 후면에 하나 달린 안텍 NX200M 메쉬 강화유리 버전이 있다 M80 사이즈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들타워인 ATX 케이스보다 작은 규격으로 큰 보드는 안 들어가고 이보다 더 작은 ITX까지는 완벽 호환 그래픽카드도 웬만한 3펜 290까지는 장착 가능 전면에만 240 순행이 장착은 가능한데 근데 저희 구독자라면 전면 순행을 왜 안 하시는지 다들 아실 거고 여기에 하단 타공이 돼 있긴 한데 여튼 3펜은 SATA SSD에 HDD 교차 장착 2개까지 장착 가능 상세 페이지에 파워 장착이 눈에 띄어서 확인해보니 플래그반이 웬만한 골드 스탠다드는 120mm 미만 장착이라 장착 가능 CPU 쿨러는 155mm까지라서 약간 아쉽긴 한데 주요 장착 가능한 CPU 쿨러는 트리니티 AG400, RC400, 마닉스페로 어세싱 킹 120mm SE 정도 3R RC400 라인은 장착 좋은 제품이라 보입니다 정확한 제어는 폭 200, 깊이 350, 높이 발톱 포함 350입니다 상판 0.35, 측면 0.50, 뒷판 0.51, 그래픽카드 슬롯 PCI 0.51 케이스벤치 14종대 평균값과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냈으며 딱히 꼬집을 만한 강판 두께는 아니었습니다 편의성입니다 전면 LED 변환없이 온오프만 가능 USB 3.0 하나, USB 2.0 두 개 3.5 사이 스테레오 단자 두 개 하드 LED와 파워 LED로 상태 LED는 두 개입니다 MATX 제품의 고집병인데 하단 쿨링이 포함되게 되면 예전 메인보드 같은 경우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추천 견적입니다 사모함물을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너무 세지 않지만 포토일러 캐드 정도 사용하시는 요런 견적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에 가성비로 롤피파 100을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피해주십시오 총평은 들어간 부품 자체가 호환성이 한계는 확실하지만 이 정도 급수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을 생각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지금까지 컴퓨터의 코디 케이스였습니다